주신 은혜 감사하는 5분 묵상. 오늘은 에스더 4장 4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 사명을 감당하려면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모르드개는 하닥에게 왕의 조서 초본을 주며 무엇이라 말합니까? 모르드개는 에스더의 명령으로 자신에게 온 하닥에게 그간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만의 계략으로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러 유다 민족을 멸하고자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불어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 유다인을 살려달라고 설득할 것을 강권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에스더가 하닥을 통해 모르드개에게 전한 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에스더는 페르시아 제국의 법도상 아무리 왕과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왕의 부름 없이 왕에게 나아갔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한다고 말합니다. 더군다나 에스더는 이미 왕의 부름을 입은 지가 30일이나 되었기 때문에 왕의 관심에서 멀어져 더 이상 자신은 왕 앞에 나아갈 기회조차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에스더는 왜 모르드개에게 자신이 30일 동안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사실을 알립니까? 에스더는 자신이 나서서 왕에게 나아가 유다인들을 살릴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것이 현재로서 매우 난처하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나서면 법에 의해 죽을 수도 있으며 유다인임을 들킬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때까지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결단을 내리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국의 법도와 30일 동안 왕에게 나아가지 못했음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상황이 이러하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변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에스더가 민족을 구하는 사명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뛰어넘어야 할 상황이 있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꽃길이 아닌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며 때로는 가시밭길을 헤치고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에스더와 같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나는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사명이 이렇게 힘든 일일 줄 몰랐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권능과 지위와 생명까지 내어놓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라고 말하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이런 사명에 대한 섬김과 희생, 눈물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나는 부담스러운 일이나 그것이 맡겨지거나 위기에 처할 때 가장 먼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내가 선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이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어떤 수고와 헌신을 결단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특별히 가정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명을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 선교사가 되어 가정 공동체에 파송된 사람들입니다. 배우자가 주님을 믿지 않는다고, 자녀들이 주님을 거부한다고 낙망하고 절망해 있습니까? 내가 이곳에서 믿음 생활하는 게 힘들고 지겹고 어렵게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에스더와 같은 상황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남편과 아내, 자녀들에게 믿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임을 아신다고. 그러나 그곳에서 가정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너를 가정 선교사로 파송하셨으니 이제 내가 담대히 헌신하고 희생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결단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거룩한 사명을 받은 자로서 가정에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겠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을 사랑의 말로 맞이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높여주겠습니다.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모습을 우리 가족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때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에 우리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룩하고 복된 성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희생하며 헌신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해주시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영창동과 목동 지역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전초기지로 사용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문교회의 영가족을 위해 함께 기도할 때 각 가정들이 갈라짐과 분열의 가정이 아니라 회복과 연합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